새로운 띠띠야. 그냥 귀엽지? 고구마 먹을래? 치즈 먹을래? 고구마. 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아기 탈 것, 트라이크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일단은 구하는 게 좋을지부터 구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결국 이 타보 트래블러 S를 구했습니다. 이 누르는 게 있어. 애기가 혹시나 여기서 잠들었다 하면은 빼주고 꺼내면 돼요. 손잡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두 가지 각도를 많이 쓰고, 이제 폴딩하고 언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걸어줬네요. 요 손잡이 부분이 아니라 요쪽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어깨끝 가지고 다니면 편하겠네요. 먼저 이 손잡이부터 먼저 여는 거예요. 끝! 포토오기 이벤트를 하시면 여행용 뒷바퀴, 기내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뒷바퀴는 크거든요? 이거 대신에 이거를 갈아 끼시면 돼요. 강풍 커버! 어린이집 파워나러 당장 가보겠습니다. 트라이크를 처음 개시한 날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강풍 커버 꼭 필요하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같이 오셨네. 와, 미안해, 뭐 먹어? 미안해, 조심히 가. 미안아, 요거 타면 돼. 오, 신기해. 새로운 띠띠야. 미안이가 타고 싶은가 봐. 발을 올리려고 하네. 야, 할게요. 얘가 얌전히 타는 거 신기하네. 괜찮아? 편해? 와. 아빠랑 같이? 아빠랑 같이? 아빠랑 같이? 저희가 휴대용 유모차를 사용했을 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바로 양대면 기능이 없던 제품이었어요. 이제는 아기하고 마주 보면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야. 엄마를 보면서 가고 있어, 리아나. 리아나. 우와. 눈이야, 눈. 하이. 시트 돌리는 거는 간단해요. 뒤에 이 버튼을 누르고서 옆으로 앉아도 돼요. 이렇게. 다시 앞으로. 그냥 귀엽지? 저희가 트라이크를 구하게 된 계기가요, 원래는 저희는 휴대용 유모차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디럭스냐 절충형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휴대용 유모차를 제대로 된 거 사서 잘 사용하자 했는데 진짜 잘 사용했어요. 새 제품 사서 뽕을 뽑은 거 같습니다. 근데 아기가 좀 자라니까 타기 싫어할 때는 다리로 버티더라고요. 푸시카는 아기가 진짜 좋아해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푸시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모차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손잡이에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가지고 진짜 장난감 같은 느낌이에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겨울에는 푸시카는 타기 어렵죠. 이렇게 눈 쌓인 곳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도 태우기가 애매합니다. 아기가 이제는 유모차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푸시카는 겨울이라서 봉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트라이크를 알아봤는데요, 총 6가지의 제품을 비교해봤어요. 와이어 라운 트라이크, 코지 프리미엄 트라이크, 킨즈 르베르 S, 파파야나인 모네 트라이크, 에이블 스핀 플러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타보 트래블러 S 이 모델 중에서 비교해봤습니다. 다 정말 좋은 제품들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가볍게 쓰고 싶어서 휴대용 유모차보다 무거운 건 다 뺐습니다. 휴대용 유모차가 6.5에서 7kg 정도 됐거든요. 그거보다 무거우면 일단 가볍게 쓸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리안이가 친구들 중에 키가 큰 편에 속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양막이 높아야 되고, 차양막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타보 트래블러 S가 유일하더라고요. 무게도 언급한 트라이크 중에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가자. 타려고 해 자기가. 와. 좌석이라 편해요. 가자. 리아나 오늘 재밌었어? 재밌었다는 표현이지? 멍멍이가 저쪽에 있어. 멍멍이 봐서 좋아. 바퀴 4개에 각각 서스펜션이 있어서 핸들링이 안정적이고 부드러워요. 푸시카 운전했을 때랑 진짜 비교됩니다. 타사 제품은 앞바퀴만 서스펜션이 있었는데, 아니면 아예 서스펜션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타보 트래블러 S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예요. 리아나 잘생겼다. 그 뚱한 표정까지도. 햇빛이 강할 때는 차양막을 알맞게 낮춰도 되겠죠. 내리면은 완전 얼굴이 가리더라고요. 햇빛이 안 비치는 날은 완전히 넘겨서 그냥 아기랑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가도 좋은 것 같아요.
손잡이를 눌러서 눕힐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눕힐 수 있어요. 어? 누워버렸네? 너 되게 편안해 보여. 부러워. 정면에서는 95도, 양대면 상태에서는 135도까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타사 브랜드는 몇몇 제품들 보니까 175도까지 눕힐 수 있어서 아기가 잠잘 때 매우 편해 보였는데 그 제품들은 차양막이 낮거나 트라이크 무게가 상당하더라고요. 리안이는 푸시카에 앉아서도 잘 잡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잘 보여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 각도가. 아, 그지? 유모차에서 눕히면 되게 싫어했잖아. 어, 진짜 싫어했어. 바깥이랑 하늘이 안 보여서 싫어했어. 오. 근데 지금 바깥이 다 보이고 엄마 아빠가 다 보이니까 누워도 좋아하는 거지. 리안아, 다시 높여줘. 아니야, 그냥 그대로 누워서 갈래? 그래, 누워서 편하게 가. 고구마 먹을래, 치즈 먹을래? 고구마. 고구마? 미안한, 뭐 그렇게 먹어? 다 안 치? 아이고, 하정우야? 의자에 맞는 높이네. 그러니까 혼자 너무 잘 먹는데. 트래블러 S는 하이 포지션 시트라서 식당에서 아기 의자를 빌릴 필요가 없었어요. 식당에 아기 의자가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트래블러 S를 옆보기로 세우면 공간도 덜 차지하고 편하게 아기 밥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배우러 들어갈 건데. 들어가자. 들어갔다. 이제 괜찮아? 이제 하나 장 보러 왔어. 트래블러 S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용량 장바구니 때문입니다. 타사 트라이크는 거의 장바구니가 없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빈약해요. 아기랑 같이 다니면서 장 볼 일이 많잖아요. 어딘가 놀러 갈 때는 트라이크에 아기 관련 짐을 담아서 다니기에도 좋고요. 이 정도 장 보는 거는 문제 없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고 모든 제품은 장단점이 존재하고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언급한 제품들은 무엇이 더 낫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특징을 찾아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황에서는 이 타보 트래블러 S가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리안이 모자 패션 퍼레이드. 엄마 아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씩씩하게. 그럼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